그녀가 돌아왔다. 떼우기, 씌우기, 임플란트로 그녀가 돌아왔다. 깐깐한 그녀 장윤정이 선택한 서부 뉴치아 안심보험 시즌2 곧 시작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왕차는 어디? 장윤정 치아보험이다. 역시 눈치가 빠르신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스 치아보험 송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짜자잔! 우선 치아송 한번 들어볼까요?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치아보험 따져보세요. 어때요? 신나죠? 자, 이제 가사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충치 몇 개나 치료하셨나요? 아, 오늘도 갑니다. 그렇죠. 거기다 충치가 생기면 달랑 하나만 생길까요? 아니죠. 꼭 두세 개씩 같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에이스가 이가 썩어서 하게 되는 떼우기 치료를 어떤 소재든 다섯 개든 열 개든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떼우기 치료! 개수 제한 전혀 없어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떼우기! 개수 제한 전혀 없어요. 자, 다음 가사 볼게요. 오! 다음 가사도 똑같죠? 하지만 위의 가사와 뜻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서 떼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떼울 수가 없으면 씌워야죠. 그래서 에이스는 이런 씌우기 치료도 떼우기와 마찬가지로 몇 개든 소재 제한 없이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씌우기 치료 다섯 개든 열 개든 개수 제한 전혀 없어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치우기! 개수 제한 전혀 없어요. 그녀가 돌아왔다. 깐깐한 그녀 장윤정이 선택한 서부 뉴치아 안심보험 시즌2 채널 고정. 자, 마지막! 세상에, 이번에도 똑같죠? 이번에 개수 제한은 어떤 게 없는 걸까요? 설마 임플란트도? 그 설마가 짜잔! 맞습니다! 떼우지도 씌우지도 못하는 치아는 뽑고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 이런 보철 치료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에이스 하나면 걱정 없습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가입 2년 이후부터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임플란트, 브릿지 5개든 10개든 가입 2년 이후부터 개수 제한 없습니다. 이런 취향저격 치아보험을 보셨나요? 자, 이제 에이스 치아송 완성!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임플란트! 치아보험 따져보세요. 깐깐한 그녀 장윤정이 선택한 서부 뉴치아 안심보험 시즌2 채널 고정. 장윤정의 치아 특강. 치아보험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충치 떼우기 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금은 물론 신소재로 떼우실 때 치아당 13만원씩 개수 제한 없이 가입 91일째부터 보장해드립니다. 컴퍼진 레진은 5만원을 보장해드립니다. 2단계 씌우기 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특약 질병 가입 91일째부터 보장해드리고 씌우기 치료도 5만원씩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드립니다. 3단계 큰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는 발거 한 개당 40만원씩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틀니는 보철무당 80만원씩 연 1회 보장합니다. 연구치 발거 시 질병 181일 이후 보장되고 2년 이내 50% 보장하며 61세에서 75세는 보장금액의 75%만 보장합니다. 임플란트 브릿지는 2년 이내 연 3개 한도입니다. 자주 하는 치료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스케일링 정기검진은 매년 한 번씩 만원, 매복된 발치, 아말감, 파노라마 사진, 단순 발치는 각각 만원을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해드립니다. 보험료도 궁금하시죠? 상해 1급 10년 만기 전기월라 비갱신 상품으로
보험료는 40세 남성 36,800원, 여성 37,340원, 만기 시 만기 환급금도 5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에이스 치아보험 3단계 꼭 기억하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떼우기, 씌우기, 임플란트로 그녀가 돌아왔다. 깐깐한 그녀 장윤정이 선택한 차부 뉴치아 안심보험 시즌2 채널 고정. 그런데 에이스 치아보험 이게 끝이 아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개수 제한 없이 보장을 받으셔도 보험료는 절대 오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큰 치료 말고도 발치, 방사선, 엑스레이 같은 자주 하는 치료들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리고, 놀라지 마세요. 매년 매년 잊지 않고 스케일링, 정기검진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쳐도 보장되나요? 아, 잘 물어보셨어요. 깜빡할 뻔했습니다. 치아 파절 같은 상해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치아성 교실 어떠셨나요? 이제 치과치료 고민하지 마시고 에이스 치아보험으로 깐깐깐하게 따져보세요. 치아보험 따져보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